경쟁을 하는 브랜드들이 뭐 콜트, 헥스, 야마하 이 정도 있단 말이죠. 근데 맞아요. 팬더가 20만 원대에 괜찮은 것들을 내기 시작하면은 그럼 이제 시장 경쟁에 또 불이 싹 붙게 되는 또 하나의 그렇죠. 계기가 될수 있죠. 맞아요. 근데 26만 9천 원이라는 가격은 지금 굉장히 좋은데 사운드와 이 가성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아직까지 개봉 전입니다. 맞아요. 네, 한번 저희가 들어봐야 알죠. 그거를 확실하게 편입이 가능한지 아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인도네시아 104cm 전장에 114mm 두께, 71mm 12플랫 뒷둘레 가지고 있고요. 네, 쉐입은 아주 일반적인 드레드너 쉐입 가지고 있고요. 솔리드 스프루스 탑에 라미네이티드 마호가니 바디네요. 네, 그래서 탑솔 가지고 있고요. 넥은 마호가니인데 또 이상한 말또 붙였어요. 팬더 이지 투 플레이 프로파일. 네. 그러니까 뭐 근데 확실히 71mm라는 뒷둘레를 보면 알수 있듯이 엄청나게 잡는데 편안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뭐가 이렇게 뭐 두께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핑거링 하기 아주 네. 좋은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1.69인치 42.9mm 너트 너비 갖고 있습니다. 너트는 플라스틱이고요. 네, 320mm 지판 곡률 반지름을 갖고 있네요. 20프렛에 643mm 스케일 길이의 로즈우드 브릿지 올라가 있습니다. 뭐 무난한 스펙의 네. 탑솔. 네, 탑솔. 사운드 어떨지. 아, 무게 지금 1대1인데요. 1대1인데 제가 퍼펙트를 무력화시켜버리겠습니다. 무게 몇대 몇? 8294. 8294. 확실히 날쿠스틱이기 때문에 무게가 좀 가볍긴 합니다. 예! 6! 동점이잖아. 아, 동점이다. 동점이네? 아, 나도. 무승부. 무승부. 1.88 무승부. 1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1 올라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까요? 1 올라간 것 같은데. 아, 아니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팽팽해요. 어우, 팽팽한데요? 세판 했는데? 1.88. 아이, 좋아. 뭐, 이제 남은 거 2승 1패만 하면 되잖아. 좋아. 퍼펙트를 무력화시키겠다. 아유, 아유, 참. 사운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쳐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스트로크 반주용 기타, 동아리 반 기타 느낌.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이 정도면 뭐 옛날에 도대체 말리부 이런 거왜 만든 거지? 왜 그렇지. 킹맨 말리부 이런 거제 생각에는 일렉에서 넘어오면서 그런 것들 실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쵸. 네. 그러면서 소비자 그 유저들의 충성도를 볼모로 잡아가지고 괘씸한 실험들을 진행을 많이 했었죠. 근데 확실히 근데 이지 투 플레이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지 투 되게 플레이. 얇아요. 아, 그렇군요. 이게 넥감이 약간 달라. 느낌이 좀 달라요. 한번 잡아볼래요? 그렇군요. 진짜 정말 초심자. 오, 진짜. 쳐봐요. 그러네. 쳐보면 알아요. 쳐보면 좀 달라요. 그죠? 넥 감이 좀 다르죠? 되게 그죠? 편안하게 잡히네요. 편해요, 네. 편해요. 그러게요. 약간 그렇다고 얇아요. 무슨 D 같은 느낌도 아니고, 네. 네, 분명히 일반적인 C 쉐입에서 되게 그냥 손에 약간, 쏙 예. 들어오는 느낌. 맞아요. 네, 동아리방에서 후배들 기타 가르쳐 주기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네요. 이건 손이. 쥐야. 우와. 와, 그러네요. 네, 쥐입니다. 네,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바람이 불어오는 거 G로 시작하는 아, 그렇군요. 동아리 방 기타에 어울리는 동아리방. 네, 네. 그런 노래 또 선곡을 해주셨네요. 바람이 불어오는 거 듣고 오겠습니다. 뿅.
시청.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제 막 그 옛날 그 저도 진짜 동아리방에서 기타 많이 쳤거든요. 저도요. 네. 근데 뭐 사실 명음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을 하셨다 보니까. 아니 저 전공하기 전에 원래 컴퓨터공학과. 아 그때. 네. 아, 그때 동아리 그쵸. 있을 때. 그쵸. 그때 이런 거. 좀 많이 했죠. 예. 저도 또 이제 악보 보고. 예. 저 풍물패였는데. 아. 풍물패 이제 동아리방에 들어가고 이제 기타 치고 있으면은 그 뭐 애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아 그렇죠. 구경하고. 맞아요. 예. 잘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아니 뭐죠? 이러면서 축구 스타일 막 갑자기. 그렇죠. 네,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동아리방에 그냥 비치해 놓기 좋은 기타.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시청자 한주평 하나 드릴게요. 475화입니다. 475화의 렌처 팔콘. 아, 팔콘. 네, 팔콘 모델. 펭귄. 조폭이 없던 토끼님. 네. 디자인 값에 돈 다 썼다고요. 이누님 요즘 악플러무님 벤치마킹 하시나요? 저는 핑거가 참 마음에 드네요. 원래 얘네들 죄다 비만 싸움으로 뚱뚱했었는데 거참 허허허 좋아졌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조폭엽비토끼님 네,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디자인 값에 돈을 다 썼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근데 디자인이 그 정도 나왔는데 사운드가 너무 기대 이상으로 잘 나온 기타라 저는 맞아요. 만족스러운 기타였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악플러무님을 벤치마킹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악플이 아니, 욕을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때 몇 번 얘기했지만 맞아. 까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네. 아, 되게 까는 걸로 들렸을 수는 그럴 있어. 수도 있죠. 아, 당연히. 네. 네. 당연히 그렇게 들렸겠구나. 네, 하여튼 좋은 기타였어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명호 씨도 한 편 드리겠습니다. 네, Easy to Play 놀기 쉽습니다. 확실히 연주감이 아까 쳐보니까 아 연주감 좋아요. 편하네요. 네 편해요. 진입장벽이 낮은 기타 부담 없는 기타 충분히 초심자 시장에서 출사표를 던질 만한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팬더 어쿠스틱 만들어도 되겠다 알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88 그렇죠 같은 생각이 그렇죠. 뭐 인정 요 정도 들어와도 되겠다 요 정도 아직까지 뭐 네. 이게 기어 한 대만 봤으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 보면서 그렇죠. 얼만큼 이게 이제 들쑥날쑥할지 그렇죠. 아니면 들쑥날쑥하기 시작하면 이제 또 요런 기조로 네. 계속 쭉 갈 수 있을지 점점 좀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아직까지는 그 콜트에서 이제 보통 이 20만 원대, 30만 원대 요 정도 기타를 치면 보통 8.5에서 9.0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점수가. 그러니까 그 가성비가 진짜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맞아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또 한번 이제 스타트인 거죠. 네. 스타트.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26만 9천 원 CC60S 콘서트 바디네요. 네. 콘서트 바디 기대됩니다. 네. 오히려 네 저는 조금 더 부담스러운 사운드가 확 줄어 있지 않을까, 싼 소리가 덜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2018년도 그렇죠. 네, 첫 기어로 드디어 네 팬더 CC60S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세요. 또 선수 치네. 네 연말 잘 보내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말 잘 보내세요. 순서가 반대로 돼야지.